How are you? 유지입니다. Y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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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. This is 유지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은 또 휴지타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자, 오늘은 제가 또 건축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. 유튜브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요. 그 또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로 건축을 하시고 굉장히 또 건축을 잘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. 파노 가이드라는 분인데 그분 영상을 좀 보다가 또 굉장히 예 재밌는 아이디어를 발견을 해서 오늘은 그 아이디어를 좀 참고를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무려 절벽집을 지어볼 건데 일단은 뭐 휴지 빌딩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지만서도 가끔은 좀 다른 데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별장도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와 뭐야 아 크리퍼 또 언제 만들어졌어 이 자식. 이거 죽어 임마 죽어 임마. 크리퍼는 진짜 말살을 시켜야 돼. 어쨌든 절벽집을 한번 지어볼 건데 우선은 절벽 지형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. 별장을 지을 만한 장소를 한번 물색해봅시다. 오! 야, 여기 무슨 이런 지형이 있었네? 되게 뭔가 약간 성같이 생겼다. 바위성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자연지역인데 되게 이쁘게 만들어졌네. 저기 정상쯤에다가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? 오케이, 정해졌습니다. 여기에다가 휴지 별장 한번 예쁘게 지어보겠습니다. 야, 경치보석! 여기다가 집 지으면 아주 개꿀이겠어요. 석양 지는 모습도 딱 보고 대박이네. 아 둥근에 갔다 왔습니다. 열심히 일을 해봐요. 목표는 우선은 여기에다가 지을 거거든요. 요 언저리에다가 지어볼 건데 뭐 완벽하게 절벽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냥 절벽이라고 합시다. 먼저 여기를 좀 이쁘게 다듬어야 될 것 같거든요. 삽으로 좀 파가지고 똥이를 먹었네. 우선은 여기 주변을 한번 깨끗하게 쫙 팔 거거든요. 여기가 이제 집의 토대가 될 거예요. 어우 위험해 위험해. 이거 공사할 때 조심합시다. 순식간에 그냥 저승 내려갑니다.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저쯤에다가 지으면 될 것 같거든요. 아니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요. 이거 저도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라 뭐 마인크래프트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. 하면 되지 뭐. 일단은 절벽집 느낌이 좀 날려면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. 우선은 뼈대부터 한번 만들어보면요. 뼈대를 요렇게 요런 식으로 쭉쭉쭉 지어서 나가시더라고요. 야 이거 하늘에서 작업하는 거라 약간 쫄리는데요? 굉장히 좀 미니미니한 사이즈로 만들어 볼 거예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뼈대를 만들어야 돼서 와!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집 짓다가 나 죽을 각 잡혔어. 사다리까지 타고 올라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무슨 건설 현장에서 건축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. 뭐 했다고 또 어두워지냐. 하늘에서 자는 꿀잠. 일단 뭐 기본 토대는 여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차피 여기 안쪽을 뚫을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참나무 판자를 여기다가 싹 깔아주고요.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어.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쫙 깔아주고. 야 이거 확실히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네. 이거 볼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만드니까 생각보다 예 이게 짓기가 까다롭네요. 여기서 이어주고요. 그 다음에 반대편도 찹찹찹찹. 여기가 약간 테라스? 예 야외 테라스가 될 거고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구간. 일단 한번 또 잡시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안돼! 아! 여러분 이거 설계를 약간 잘못했네요 제가. 여기를 일단은 제거를 합시다. 잘못 지었어요 약간. 예, 여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거든요. 그 다음에 참나무 만자는 다 깔아주고 다시 요 앞에다가 예 미니 테라스 같이 한번 만들 겁니다. 이제 여기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. 요런 그 다음에 여기 안을 또 꽉 채우면 돼요. 보자. 오 느낌 나네 느낌 나네. 그 다음에 이 벽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유리벽으로 쫙 채울 거거든요. 옆면은 벽으로 유리벽으로
예쁘게 싹 채워줄 겁니다. 까다롭네요. 이게 공중에서 짓는 건축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. 됐어. 그래도 거의 다 채웠습니다.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그 다음에 뭐 계단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할 건데요.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이 예상이 되네요, 여러분. 계단을 쫙 올려가지고 좀 받쳐주는 느낌으로. 예. 지금 이렇게 해서 지지대를 연결을 했거든요. 이 작업이 제일 힘드네. 이게 하늘에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까딱 잘못하면 저 바로 즉사예요. 다행히 이게 제가 좀 눈대중으로 그냥 이어서 막 해봤는데 딱 알맞게 지지대가 연결이 됐네요. 이제 집 내부를 좀 꾸며볼 거예요. 우와, 경치 보소. 미쳤다. 그 다음에 여기 지붕을 만들 거거든요. 2층에서 여기를 쫙 둘러줄 겁니다. 여기 이렇게 쭉쭉쭉 한 바퀴 삥 두를 거거든요. 이렇게 그러면은 약간 지붕 느낌 내면서 예, 예쁘게 만들어지겠죠. 자, 이 집의 핵심은요 쉬프트입니다. 예, 쉬프트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. 바로 하늘나라로 갑니다. 와, 지붕이 완성이 됐습니다, 여러분. 이쯤에다 짧게 지지대 만들게요. 쌓아 올리는 거죠, 계속 지그재그로. 지그재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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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아서 올리고. 됐어. 와,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건축 중에서 솔직히 난이도는 제일 높아요. 이게 볼 때는 안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하니까 어렵네. 이 지지대는 지그재그가 포인트입니다, 여러분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잔디로 싹 덮어가지고요 그 약간 정원 같은 느낌으로 예, 마무리 지어봅시다. 오, 뭔가 잔디 느낌 싹 나는데? 여기는 위험하니까 설치 설치 설치. 여기도 울타리 좀 깔자. 이렇게 놀이터까지 쫙 만들어주고요. 느낌 살구, 제대로 살구. 와, 여기에 우리 휴댕이랑 휴냥이 데리고 와도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? 저만의 굉장히 프라이빗한 네, 별장이 되긴 하겠어요. 그리고 이 탑 트임 딱 뷰를 다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참나무 원목도 깔아주고, 여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쫙 삥 둘러서 나무로 채워주고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지,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군데군데 랜턴으로 예쁘게, 아!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? 요쯤에다가 딱 대주고, 그 다음에 뼈가루를 심으면 자라난다고 하거든요. 어, 뭐야, 한방에 자라네. 와, 뭐야, 이쁘긴 한데 좀 그러네 약간. 아니 이거 뭐, 누가 여기 파먹었냐? 약간 반으로 잘라놓은 것 같다. 어째, 그러면 아싸 이어버릴까? 약간 의도한 것처럼. 오, 야, 이러니까 또 약간 그 나무 문 같기도 하고 그러네. 이거 괜찮다. 여기다가 살짝 책장을 넣어가지고 저만의 공간 같은 느낌으로 예, 독서대 이렇게 살짝 설치해주고, 여기는 만화책인 거야. 만화책은 또 누워서 봐줘야 개꿀 맛이거든요. 만화책 바로 옆에 이제 침대 딱 붙어 있는 거지. 저만을 위한 아지트 완성입니다. 와, 저만을 위한 휴지 별장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요 휴지 별장을 즐기는 방법, 여기에서 먼저 바로 입구로 샤 올라가면은 와우, 여기 또 만화책 잔뜩 깔려 있어가지고 예, 누워가지고 바로 볼 수 있게 예, 세팅이 되어 있고, 만화책이 너무 질린다 싶으면 바다도 한번 싹 봐주고,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오, 이 지리는 경치 구경도 싹 해줍시다. 오, 이쁜 거 봐. 여기가 끝이 아니죠. 또 2층으로 올라가면은 옥상 공원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예, 위험하지 않게 울타리도 다 쳐놨고 안전하게 지지대도 딱 걸려있기 때문에 전혀 위태롭지 않습니다. 안전해요. 여기서 또 보니까 마무리 데코를 좀 해보면 발광석을 이용을 해서 막 하시던데, 요쯤에다 또 달아주면 이쁘거든요. 밝기도 하면서. 됐어. 밤에도 안전한 휴지 별장. 그 다음에 아셀 여기를 발광석으로 쫙 넣어버릴까? 그러면은 이쁠 것. 됐다 됐다. 밤에도 활짝활짝 빛나는 하늘공원도 완성됐고. 와, 밤하늘 이쁜 거 보세요. 이거
전경을 한번 쫙 보고 싶다. 자, 밖에서 볼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봅시다. 와! 돌았다 이거. 야, 역대급 건물이다 이거는. 야, 이거 자연하고 싹 어우러져 있는 거 보세요, 여러분들. 대박이지 않습니까? 이거 약간 뭐 만화책방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. 자연 속의 만화책방. 와, 일단은 뭐 인테리어도 꾸미긴 꾸며야 되는데 오늘 이거 짓느라고 와 진을 다 빼가지고 인테리어는 뭐 나중에 하든지 하겠습니다. 진짜 이거는 저만을 위한 시크릿 별장 완성이에요.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진 것 같죠? 크, 지렸다 지렸어. 거의 뭐 지금 약간 작품 보는 듯한 느낌 드는데요. 아, 이제 만드는데 힘들었지만 만들고 나니까 또 뿌듯하네요. 원래 계획은 말이죠, 여기 안쪽도 뚫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선은 요 정도까지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이거 우리 휴댕이랑 휴냥이 한번 구경시켜줄까? 휴댕아, 휴댕아, 일어나 일어나, 빨리 나와. 형이 말이야 엄청난 걸 만들었다. 휴냥이는 오늘 집에서 좀 쉬고 있어. 형이랑 재밌는 데 가자잉. 자, 타. 휴댕이 뒤에 태우고요, 우리 별장 구경시켜주러 갑시다. 렛츠고! 와, 오져 불었다. 진짜 그 성에다가 이렇게 나무집 지은 듯한 느낌 싹 드네요. 너무 이뻐. 휴댕아, 어때? 대박이지? 이거 형이 직접 한땀 한땀 만든 거야, 알아? 과연 옥상은 구경시켜줬을 때. 와, 눈 오는 거 봐. 대박. 와, 이거 너무 이쁘다. 위에는 비가 오고 있고 옆쪽에는 눈이 오고. 뭐요? 휴대가 어때? 대박이지? 어어어어어? 위험해요. 거기 막 올라오고 그러면 안 돼. 내려와. 우리 휴댕이가 또 원래 늑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야생 본능 튀어나오네. 와, 여기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. 어때 휴댕아, 마음에 드니? 와, 신비한 거 보소. 너무 예뻐요. 야, 이건 바깥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, 이 눈 오는 광경. 잠깐만, 휴댕아 너 위험하니까 거기 앉아 있어봐. 신기하다. 이쪽은 비 오고 위에는 눈이 오고. 오, 뭔가 마법의 공간에 들어온 듯한 느낌 딱 드는데요. 신기해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절벽집 한번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. 만들 땐 힘들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별장치고는 너무 예뻐가지고요, 거의 여기도 본집 삼고 싶을 정도예요. 아래는 비 오고 위에는 눈 오고. 예, 아이고. 오케이, 오늘 영상 보시고요 생각하시는 꿀팁들 댓글로 또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케이, 언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마인크래프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휴바.